설레는 고백송으로 돌아온 청춘 밴드 엠플라잉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입니다. 컴온.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요.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저희 팬분들이랑 그동안 계속 꾸준히 페스티벌 공연으로도 소통하고 그리고 콘서트로도 소통하고 그리고 각가지 개인 활동으로 소통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네. 와, 좋습니다. 미니 8집으로 야심차게 돌아온 엠플라잉 신곡. 아, 제가 제목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폭망이라는 노래는요. 이번 생에 다시는 사랑은 없을 줄 알았다. 망했다. 널 좋아하게 됐어. 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아, 오. 네. 노래를 직접 만드신 승엽 씨가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소절을 살짝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요. 우리 엠피아, 우리 팬분들과 함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멤버들이랑 함께 불러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폭망, 폭망, 널 좋아하게 됐어. 폭망, 폭망, 널 좋아하게 됐어. 와, 좋은데요. 와, 저 진짜 폭망한 것 같아요. 한 소절만 들었는데 이미 아 폭망이 빠져버렸어요. 춤을 없습니다. 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엠플라잉은 사실 수록곡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혹시 앨범 수록곡 중에 한 곡 더 추천해 주신다면? 야, 다 너무 좋은데요. 그중 하나만 뽑자면, 굳이 하나만 뽑자면 그 밤이라는 그 노래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작정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곡이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자. 아, 미디어도 찍었어요. 와. 많이 받으세요. 네, 꼭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은 멤버분들이 송캠프를 함께하면서 곡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송캠프를 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저희가 별명이 비플라잉인데요.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거나 다섯 명이 모이기만 하면 비가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송캠프 때도 또 이렇게 좋은 곡을 쓰는 와중에 또 비가 와서 아, 이번 곡도 굉장한 곡이 탄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대박이 나려나 봐요. 좋습니다. 네, 엠플라잉과 함께라면 저도 이렇게 송캠프에 참여하고 해보고 싶은데요. 유쾌한 엠플라잉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는 걸로 하고요. 네, 이어서 젠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데이먼스 이어의 무대를 스튜디오 M에서 만나보기로 하도록 하고요. 네, 치명적인 섹시함으로 돌아온 위아이와 올라운드 아티스트 권은비 씨와 다재다능한 매력 엠믹스도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차세대 퍼포먼스 퀸 이채연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